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앞서 당정 긴급 인생회의 브리핑 내용을 듣느라고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터에서 다치거나 임금이 체불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기본 업무 외에도 실업자 대책, 임금 채권 보장, 직장 어린이집 지원 등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전속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 특례 제도를 통해서 산재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범위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심경호 이사장을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지난 17일부터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새에 이어서 천연기념물인 일부 원안까지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인천대공원과 용인에 있는 동물원들도 전체 혹은 부분 휴장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맞아서 동물원 방문 계획 세우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천연기념물에 씨가 마를까 고생하고 있는 동물원 사육사분들 힘내십시오. Three Dog Night, Joy to the World 듣고 와서 2016년 12월 2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투데이 포커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복지공단 심경호 이사장 스튜디오 직접 모셔서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사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예, 근로복지공단 이끄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소감이 어떠신? 예,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4개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예.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 4개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음흠. 그래서 두 보험의 가입과 또 보험료 부과 업무를 통해서 매년 그 19조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징수를 하고 이를 재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산재 근로자나 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 그 뭐 소득 격차나 임금 격차가 아주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저희 공단의 일이 매우 중요하고 또 더 업무가 많아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과 또 일에 대한 보람을 갖고 앞으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예, 예. 대표적인 업무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이외에 뭐 우리 근로자들이 듣고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업무는 두 가지 보험이고 예. 그 이외에 임금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업무도 하고 있고 예. 또 퇴직연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퇴직연금 가입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재 근로자들을 위한 그 병원을 10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면서 직접 산재 근로자들의 재활 를 통한 그 사회 복귀나 직장 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저희가 이사장님의 이력을 쭉 보니까요. 예. 조금씩 성격이 다 다릅니다. 공직 생활을 쭉 해오시다가 교육 현장에도 계시다가 이번에 공단으로 옮기셨단 말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한국 폴리텍 1대학장으로도 계셨지 않습니까? 예. 뭐 고용노동부에서 일할 때, 또 교육 현장에서 일할 때, 지금 공단에서 이사장으로 일할 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큰 틀에서는 대학은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고요. 예. 또 저희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또 다치거나 혹은 어려운 분들의 그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노동력을 보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이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활용하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예, 예.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사회에 내보내다가 직접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어떤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지 쭉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이런 점들을 고쳐야겠다는 결심이 서셨나요? 예,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가 소득 격차가 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아주 적은 임금을 받고 또 어렵게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중에는 일하다가 또 다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으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드리고 또 재취업이라든지 직장 복귀 이런 쪽으로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자,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담당이었잖아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업무. 근데 예. 이거를 근로복지공단이 맡게 됐습니다. 업무가 이쪽으로 옮겨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동안은 산재보험은 보험 가입부터 급여 지급까지 업무 전체를 저희 공단이 담당을 해왔고 다만 예.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부과는 공단에서 하고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 담당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사업장이나 그 또 국민들이 약간의 불편을 겪고 행정 비효율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신고라든지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앞으로 이제 공단에서 같이 맡음으로써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사업장과 근로자 관리 체계를 저희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예. 사실 그랬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굳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도 떼야 되고 제출 두 번씩 해야 되고 불편했는데 이 업무를 이관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시스템 문제에서? 예,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저희가 이관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 예. 지금까지 그 추가적인 인력을 약 한 280여 명 확보를 해서 교육도 하고 또 고용센터하고 적극적인 협조 하에 업무 이관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근로자 신고 또 실업급여 지급을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나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근로자들이 회사에 입사하거나 퇴사하거나 뭐 전근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저희 공단에서 산재보험과 같이 관리를 하고 예. 실제 실업급여 지급은 근로자의 그 취업 알선과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처럼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아까 서두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로복지공단이 병원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해 주시죠. 예, 저희가 사회보험 업무를 하면서 그 산재 근로자들의 그 재활을 말씀드린 대로 직업 복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전국에 주로 이제 산업 단지 위주로 한 10개의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의사분들하고 또 첨단 재활 장비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 재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산재 환자들의 그 좀 직장 복귀를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예.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공공 의료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특별히 뭐 다른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병원은 뭐 진료 대상은 산재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 예, 예. 국민들도 일반 병원처럼 똑같이 그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예.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의 선호가 높아서 아주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에 병원들이 좀 있나요? 10개 지역에 있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요 산업 단지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안산, 화성. 대전, 순천, 창원, 대구, 태백, 동해, 정선 이 정도 지금 10개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예, 예. 뭐 일반 지역 주민들도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설명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 다른 병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뭘 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병원은
그 국내 병원 중에서 그 재활 부분에 가장 특화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재활 전문 센터를 8개 병원에 별도로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중 치료 센터나 뭐 로봇 보행 연습기 이런 아주 다른 병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첨단 재활 장비들을 활용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그런 재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내년부터 근로자 신고 실업급여 관련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관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병원 이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전화번호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전화번호로 연락하면은 이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 고객 지원센터 전화번호는 1588-0075입니다. 예, 1588-0075. 예, 그 번호로 전화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공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직원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궁금하신 분들은 1588-0075 연락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국에 몇 개 정도 되나요? 예, 24곳에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제 특히 그 개별 기업에서 또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 제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또 뭐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설치할 때 이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보육교사를 채용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그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직장 어린이 관련해서는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도 하면서 개별 기업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에 대한 뭐 컨설팅이라든지 재정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린이집 부족하다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취업률 힘들게 취업을 하고 나서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게 아이 이렇게 맡길 곳이 없으면은 속상하지 않습니까?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예. 뭐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중소기업과의 어떤 간의 컨소시엄 또 경영자 단체들과의 또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동 직장 어린이집 등이 더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주제를 또 여쭤보겠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뭐 이런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일단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예. 그래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고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이제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가 명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예. 그런 이제 근로자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뭐 골프장 캐디, 또 택배 서비스 이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지금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과해서 또 최근 금년 7월 1일부터는 대출 모집인이나 신용카드 모집인 또 전속 대리운전 기사도 같이 그 이제 산재보험에 적용되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도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속 대리운전 기사 말고 대리운전 기사들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에 전속된 형태로 예. 뭐 일하시는 대리운전 기사는 가입이 이제 가능하도록 됐고요. 다만 이제 전속되지 않고 이제 여러 업체의 그 콜을 받아서 또 일을 하시는 대리운전 기사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저희 근로자성이 전혀 인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요. 다만 본인 스스로 어떤 사업주의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보험료를 다 부담하고 또 이미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6개 직종 방금 말씀해 주신 대리운전 기사 포함해서 예, 이제 9개 직종까지 확대되고 아하,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뭐 논의되고 있는 직종이라든지. 이제 현재까지는 예. 금년에 이제 확대를 했고요. 예. 뭐 직종을 더 늘린다기보다도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9개 직종 중에 근로하는 종사자들의 한 11% 정도만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또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더 산재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좀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또 안내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다치거나 무슨 일을 겪으면은 이게 산재에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은데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 산업재해 접수 현황은 어떤가요? 늘어나고 있을까요? 예. 출퇴근 재해가 아주 소폭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이 출퇴근 재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제 사업주의 어떤 관리 하에서 출퇴근했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그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예. 본인의 어떤 임의로 자가용이나 또 오토바이 뭐 도보로 출근했을 경우에는 출퇴근했을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지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근로자들이 속상해하는 부분인데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걸어서 자전거 타고 승용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많고 이 사안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금년도 6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업주의 지배 여부를 가지고 출퇴근 재해 여부, 출퇴근 재해 인정을 하는 것은 좀 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판결이 있어서 저희가 2018년부터는 모든 그 출퇴근 재해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에 따른 그 준비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018년 이후에 발생한 것만 해당됩니까? 그 전에 뭐 소송 진행 중인 것들은 소급 적용이 안 될까요? 예. 그 전까지는 현재 법에 따라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교통수단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예. 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꼼꼼하게 법안이 처리가 돼서 이게 손해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취임한 지가 됐는데, 2017년도 내년도 목표나, 뭐, 앞으로 이 공단을 어떻게 이끌겠다 포부가 있으시면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별도의 포부라기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 그리고 또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또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저희 사람과 세상을 위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장, 근로자들이라는 현장과 또 서비스를 원하는 그 고객들의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출퇴근 재해나 뭐 여러 가지 피보험자 관리 같은 행정적인 업무 또 새로운 업무들이 이제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이 우선이죠. 어디 가나 그렇죠. 예. 자, 앞서 그 병원 서비스 비롯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궁금한 점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지원센터죠. 1588-0075, 1588-0075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사장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나라 근로복지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이었습니다.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 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영농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 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잠시 듣고 와서 인천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My name is what,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KB차차차 삼행시 차!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차 사고 만변에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피부케어, 두피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한 알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공약품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면서 노래까지 전해드렸는데, 네네. 인천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아이도 늘어나고, 그럼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도시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 네. 일환으로 시간 보육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요? 네. 인천시가 짧은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의 편의를 위해서 어린이집 그 15개소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제 보육이란 그 부모가 병원 이용이나 또 파트타임 근로 등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인데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용 대상자는 그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정. 요즘에 맞벌이 가정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네. 시간 단위로 아이를 돌봐준다고 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 같은데 뭐 요금이라든지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기본형은 양육수당을 받는 사람 중에서 병원 진료나 외출 등 그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맞추기 위한 서비스로 월 40시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그 시간당 2,000원입니다. 그리고 맞벌이형은 그 맞벌이 가구의 뭐 짧은 시간 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80시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고 시간당 1,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 시간제 보육 그 아동 등록과 또 사전 예약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나 인천광역시 육아 종합 지원센터 032-431-46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천 지역번호 032-431-4605 032-431-4605 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은. 자, 지난 10월에 송도에서 불빛 축제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 2만 송이 LED 장미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을 쫙 쏘놨는데 이게 예전에 그 동대문의 DDP에 있었던 그 잔디 네, 광장하고 예. 유사한 그런 예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미디어 월이 설치됐다고요? 네. 그 송도 국제도시의 대표적인 공원인 센트럴파크에 미디어 월이 설치되어서 예. 지난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트럴파크 중앙 호수 인근에 설치된 미디어 월은 높이 3m에 폭 20m의 투명한 유리에 문자나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등을 표출하는 것인데요. 미디어 월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앞으로 송도의 밤이 더욱 아름다운 그 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높이 3m에 가로 20m 굉장히 큰데요. 여기에 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그 센트럴파크의 팔경과 또 해수로 물고기 그리고 사계절 테마의 그 센트럴파크 모습을 비롯해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나 차이나타운, 초래습지 등의 그 홍보 영상이 국문과 영문, 중문 그 세 개의 언어로 표출이 되는데요. 예. 피사체가 다가가면 화면이 그 상호작용해서 이미지를 연출한 인터랙션과 날씨, 헤드라인 뉴스 등의 그 실시간 뉴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자, 울산 간절곶 그리고 포항 호미곶 하면 일출 명소인데요. 올해는 인천 네. 중구 잠진도 길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곳 어떤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인천시가 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추진 중인 매력있는 애인선 만들기 일환으로 중구 덕교동 그 잠진도 길에 해수변 보행길을 조성하고 내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예. 잠진도 길은 공항 남측 그 지방도로 끝단에서 무의도를 연결하는 유리한 도로로 그동안 보도 없이 편도 1차선의 그 왕복 차도만 조성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또 행락처리를 매우 혼잡한 도로였는데요. 이번에 그 차도와 분리된 보행데크와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마음 놓고 수변 경관을 즐기면서 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손쉽게 사먹고 있는 약,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매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에서 알쏭달쏭한 약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먹으면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약, 안내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정경혜 교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가 참다가 아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 진통제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뭐 허리 아프거나 뭐 무릎 관절이 아프거나 몸살이 나서 온몸이 쑤실 때 또 혹은 이 치통 때문에 먹을 때 다 진통제가 다른가요? 아, 어떤 부위에 따라 다른 것이라기보다는요. 병에 예. 따라 사용하는 진통제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통증에는 아픈 곳이 달라도 같은 약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부프로펜이라는 소염 진통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관절이 아플 때도 드시고 몸살 났을 때 또 치통에도 모두 복용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를 보면요. 두통, 치통, 생리통에 땡땡땡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진통제는 다 똑같은 성분인가요? 아,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대부분 소염 진통제, 염증 가라앉히는 소염 진통제가 많고요. 또는 그 진통제 중에서 열을 내리는 해열 진통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종류는 다른데요. 진통 효과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아프면 못 참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끙끙 앓다가 아 그래 뭐 약 이만큼 참았는데 먹지 말자 참는 분들이 있는데 진통제를 먹는 게 나을까요? 아, 그게 이제 생각하시기 따름 다른 것 같은데요. 예. 대부분 사실 진통제가 위장장애라든가 부작용 때문에 계속 참는 분이 계세요. 아. 특히 제가 보니까 생리통 있으신 분은 한 달에 한 번을 계속 참으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참으시는 것보다는 그때 참을 동안 너무 아프기 때문에 생활을 못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아주 가끔 드시는 진통제는 별 부작용이 없으시니까 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드시고 생활을 예. 좀 즐겁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너무 아프면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 이 사실 소염 진통제라는 진통제는요. 예. 오래 복용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식후에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 혹시 위염이나 위궤양 있으신 분은 소염 진통제보다는 위장장애가 적은 진통제를 따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진통제를 여러 개를 같이 드시는 분이 많으세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혹시 다른 약을 드시고 있으면 진통제를 복용하기 전에 중복이 되는 약이 있는지 약사님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진통제를 아까 많이 오랫동안 먹으면은 위염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그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뭐 오래 안 드셔도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진짜 계속 몇 달 드셔도 안 생기시는 분이 있어서요. 예. 만약에 이런 위염이 있으신 분은 진통제를 드시면서 위장약을 같이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여성분들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진통제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약을 안 먹고 참는다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을 드시는 거는 이익이 더 클 때는 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끔씩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복용하는 생리통 약은 그렇게 해롭지가 않기 때문에 생리통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아무 일도 못 하고 힘들게 지내시는 것보다는 그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럴 때는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먹는 게 낫다. 네. 이 역시 밥 먹고서 위를 좀 보호한 다음에 먹는 게 좋겠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예.
많이 아프실 때는 식사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럴 때는 한 알 정도는 상관없이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생리통약은 일반 진통제하고 성분이 좀 다른가요? 거의 같으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생리통에도 진통제나 소염진통제가 들어가 있고요. 추가로 약간 생리통할 때 조금 붓기가 있을 것 같아서 붓기를 빠지게 하는 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위장을 좀 덜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복통 같은 걸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 대부분 기본은 진통제나 소염진통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절염 환자분들 진통제 없이는 못 살잖아요. 네. 근데 진통제가 사실 관절염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거 뭐 낫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안 아프게 하니까 먹는단 말이죠.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예. 낫게는 안 하지만 안 아프게 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렇게 좀 편안한 자세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아파서 계속 자세를 잘못하게 하거나 하면 그 자세가 뒤틀려서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를 유지시켜주면서 혹시 또 염증 같은 게 있으면 염증도 좀 가라앉혀주면서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흔한 진통제 하나 여쭤볼게요. 아스피린 있잖아요. 이게 진통제인데 어느 분들은 피를 맑게 해준다고 그래서 아스피린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그런가요? 네. 아스피린이 원래 100ml하고 500ml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예, 예. 뭐 열나고 아플 때는 아스피린 용이 많이 들어있는 500ml를 드시고요. 만약에 그 심장병이 있을 때는 100ml를 드시거든요. 근데 이 보통 아스피린이 100mg짜리는 그러니까 혈전을 예방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예. 이 혈전이 뭐냐면 이제 혈관 속에 피에 딱지가 생겨서 혈관을 막게 되는 그게 혈전인데요. 예. 그거를 이제 안 생기게 예방해 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스피린이 피를 묽게 한다 또는 맑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할머니께서 아스피린이 이렇게 좋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스피린 사러 오셔서 손주에게 예, 예.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이나 청소년은 아스피린을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아이나 그냥 일반 감기가 아니고요. 예. 독감이나 수두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요. 레이증후군이라는 더 큰 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이들은 아스피린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어른도 위궤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늘은 진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대 약학대학의 정경혜 교수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바쁘시고 힘든 일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에 청취자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스티비 원더 안드라데이의 Someday at Christmas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